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로 관심을 모았던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자동차 공장 설립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광주은행 등이 대주주로 참여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오늘 오전 빛그린 산단에서 자동차 공장 착공을 알리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장은 연 10만 대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정규직 천여 명을 고용해 2021년 하반기부터 경영 SUV 차량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맡아 2021년 4월까지 마칠 예정이고 하도급 공사 금액의 60% 이상을 광주 전남 업체가 맡게 됩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은 자동차 공장 기공식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가 본래의 취지와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노사상생 정신이 부정되고 현대자동차 그룹 등 투자자 중심으로 사업이 굴러가고 있다며 적정 임금과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 노사민정협의체의 한 축이었던 한국노총은 광주시가 노사 상생을 위한 4대 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늘 기공식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최영호 전 남구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총장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적으로 시도된 음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리하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병원 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망상병력 환자 64살 홍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씨는 오늘 오전 9시쯤 광주시 북구 각화동의 한 병원 로비에서 병원 행정직원 59살 A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목을 흉기로 찔러 상처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망상 증세로 이 병원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홍 씨는 치료일이 아니어서 나가달라는 직원의 말에 불친절하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112에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로 39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2천여 번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 전화를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이유 없이 신고하면 안 된다는 경찰에게 일단 출동 한번 해보라며 허위 신고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교사노조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의 부정과 비리, 불공정 사례 등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시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한 사립학교 법인들이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전형을 진행할 예정인데 2차 전형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며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호중앙여고와 금호중앙중학교가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 대신 새 교가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친일 인사가 작사, 작곡한 교가를 쓰는 학교가 14곳이었지만 광덕중고등학교와 광주제1고 등 지금까지 6개 학교가 교가를 교체했습니다. 또 친일 잔재 청산 작업에 따라 우길문 형상의 교표를 쓰는 28개 학교 가운데 12개 학교가 교표를 바꿨고 3개 학교는 일제 충혼탑 형식의 성물에 단죄문 설치를 마쳤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김용철 변호사가 감사관 자리에서 9년 만에 퇴임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의 기독교 단체가 지난 12월 12일 전두환과 함께 서울에서 오찬을 가진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을 규탄했습니다.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은 오늘 광주극동방송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장환 이사장이 지난 12일 전두환 등 군사반란 주역들과 호화로운 식사를 했다며 김 이사장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지대 구축을 목표로 한 대한신당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오는 29일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시당 창당대회에는 대한신당 소속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이 참석해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할 예정입니다. 대한신당은 시도당 창당대회를 잇따라 연 뒤 다음 달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